진짜요? 언니는 아빠도 바람 폈어요? 야, 너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가 좀 민망하지?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야라 그래요? 그럼 뭐라고 해? 그냥 해요. 언니는 몇 살 때 알았는데요? 아빠 바람 핀 거? 고등학교 때? 근데 어른이 된 지금도 아픈 건 마찬가지더라고.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제인은 조금 더 힘들 거야. 언니도 내가 어린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나이에 비해 굉장히 성숙하지. 근데 어린 나이는 맞으니까.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. 엄마가 바빠서 철이 빨리 들었다고. 근데 전 그게 싫지 않았어요. 혼자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.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잘하게 된 것도 많았거든요. 오, 기특한데? 내가 정말 어릴 때는 나한테 성숙하다고 하더니 이젠 정말로 다 컸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저를 어린애처럼 대하는 게 웃겨요. 엄마 아빠가 제이를 대하는 태도가 별로였구나. 그래, 제이 말 맞다. 제이 클 만큼 컸지. 고민하지 말고 뭐든 너 마음 가는 대로 해. 언니는 엄마 변호사니까 내가 엄마랑 살겠다고 빨리 대답해 주길 바라죠. 그런 거 아니야. 엄마랑 살든 아빠랑 살든 언니 제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그게 다야. 제가 누군가를 선택하면 나머지 한 명은 상처받겠죠? 누가 잘못했든 어차피 둘 다 내 엄마 아빠잖아요. 그런 고민 하지 마. 제이만 괜찮으면 엄마 아빠도 다 괜찮아지는 거야. 제이가 엄마 아빠의 전부니까. 고민 그만. 많이 먹어.